국내 은행 대출의 신규 연체가 늘면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.31%로 집계됐습니다. 1개월 전보다 0.06%포인트 올랐고 전년 동월 말 대비로는 0.08%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. 은행 연체율이 0.3%대에 진입한 건 2021년 5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. 1월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전월 대비 3천억 원 늘었지만 연체 채권 정리 규모는 1조 3천억 원 감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.